단체 게임을 통해 경쟁하고 협력을 통해 서로를 알아갔다. 서로에 대한 호감과 특징을 아는 시간이었다. 남자들은 반찬을 얻고 도시락 선택을 향해 나아간다.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개인전은 주어진 그림을 보고 제목을 맞추는 게임이다. 창! 삼창 아야 삼호 뭐야? 무야호 이호 포크레인 맞네 뭐야 와 고독 뭐 진짜 잘 그리시다 근데 아 이호 칼국수 칼 아 스포 칼정색 비슷했습니다. 아! 4호! 검정색! 아, 검정색! 검정색! 아, 이거 어떻게 알아! 다 뺏겼네요. 다 뺏겼네, 야, 다 좋네. 아, 칼이 아니라 이게. 검이었구나. 승민! 아니, 5호! 수학 익힘채! 아, 내 아르다 이거 아는데! 승부욕 넘치는 남자 1호의 표정이 어둡다. 와, 그림 진짜 잘 그리신다. 장준! 3호! 족저 근막염 2호 돌려차기 첫 글자가 뭐지? 4호 아 2호 돈다발 다죠? 아 돈다발 아, 돈다발 다 발이 돈다발 아 이거 진짜 센서스를 못 맞추겠네 뭐야 나 어떻게 맞추는 거지 진짜? 두 명만 인사하는데 아 바로 하이푸들 어? 아, 푸들! 구호 푸들! 뭐야? 승자들은 자신이 뽑은 반찬을 자랑한다. 어떻게 그러면 4호님부터? 네, 저는 일단 함박스테이크를 뽑았습니다. 닭볶음. 오, 뭐라고? 아, 뭐라고? 닭볶음. 아, 닭볶음. 저는 소불고기입니다. 예! 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걸렸어요. 오징어 볶음. 와, 맛있네. 근데 하나는 레전드입니다. 제육볶음. 제육볶음. 반찬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마음을 표현할 기회이며 반찬이 없는 남자들에게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죠. 이게 약간 상대방이 이제 호감이 있는 사람한테 이제 밥 있는 사람들이 약간 좀 들러붙어 하죠. 밥이 모자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밥까지 뺏기는 거잖아요. 뭐 일단 뭐 붙어보시죠. 네, 뭐 반찬이 이렇게... 하나뿐인 남자 1호가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다. 닭볶음이 먹고 싶으신 시간. 저는요? 잘생겼어요. 저는 솔직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구호님 보고 반했습니다. 제일 좋아해요? 일로 오세요. 저 장룡군. 함박스테이크를 획득한 남자 4호마저 남자 2호를 찾아왔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없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교육 좋아해요? 오징어 볶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까 게임에서 3호분이 MVP인데 음식을 못 먹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제 스카웃을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다른 데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직까지는 닫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희 게임 플레이예요. 오늘 짝을 만들 생각이 없어요. 홈플인데 사우님은 오늘 짝을 만들 생각이 없으세요. 이호님이 저를 버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번 또 이호님께 살짝 실망을 했고 짝님께서 오실 줄 알았는데 단번에 찾아오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살짝 엄청난 좀 뭐라 해야 되지 서운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로님은 템플 스테이 오셨는데요. 야, 혼밥 말레기네요. 템플 스테이. 노래 혼밥. 사원님 혼밥 하시는데요? 도시락 선택에서 원하는 상대와 밥을 먹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운명의 단짝에 더욱 다가가기 위한 두 번째 힌트가 주어진다. 차이에 대해서 케이크를 같이 만든 멤버입니다. 이러면 이제 딱 확률적으로 두 명 저 짝꿍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골차의 휴일에서
충북 진천에 함께 간 멤버입니다. 초평 저수지. 진천에 또 초평 저수지 거기가 유명해. 지금은 이제 좀 어려운 거 같네. 겨울에 가면 아직 참았는데 그러면 중학생 그 키를 좀. 2차의 휴일에서 충북 진천에 함께 간 멤버입니다. 두 번째 힌트로 두 명 내외로 운명의 상대가 좁혀졌다. 2, 3에서 자신감. 오. 그 두 분 중 100% 그 두 분 중 한 명이 사나기님과 그 멋부리신 분. 남자 6호는 운명의 단짝을 찾을 수 있을까? 데이트권을 걸고 실내 게임이 이어진다. 운명에 대해서. 운명. 운명은 정해져 있다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숨겨진 미션이 공개되었다. 저는 그런 미션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새소리를 계속 내시더라고요. 이 미션 얘기를 듣고 조금 더 의심이 가지 않나. 100만 원! 100만 원이면 내가 농사 안 짓지. 100만 원이요? 미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숨기기 바쁘다. 저 대박인 거 하나 봤어요. 대열이 형 미션 하는 거 봤어요. 그 뭐냐, 누군가 코치 할 때 뒤에서 안아주니까 쉬고 있는 거예요. 아 맞아. 아 나 위다웃 쳤는데 나? 아 without you, no, she, no 이거 추고 있는 거지가 그럼 뭐예요? 이렇게 갑자기 아 잠시만 이 형님 해야 되는 누가 옆에서 no, she 이래가지고 그냥 한 명도 안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아니 진짜 밤이 되었습니다. 네, 모두 다 눈 감아주세요. 죽일 것인가 생각. 야 그게 죽여 팀 선정을 위한 웃음 참기 미니게임이 있다. 아니 일본 분 너무 쎄. 사모님, 이루님 뽀금 패스 올려주세요. 아니 이거 얼굴이 아니 진짜 아닌 거 같아. 그럼 전화받는 왜? 아쉽다. 다음 누구죠? 2척 넘었어요. 와 뭐였어요? 아니 6번 벌써 준비하고 있는데요? 와 나 나는 이런 뒷머리도 웃겨. 네, 9번님. 네, 9호. 9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5호님 하겠습니다. 우리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10호님 하겠습니다. 저는 팀 선정이 끝나고 커플 요가 게임이 시작된다. 저는 8호님 하겠습니다. 두 명씩 팀을 이루어 데이트권을 걸고 커플 요가를 한다. 도전! 도전! 빨랐다, 빨랐다. 아, 이거 끝나고 도전. 위가 편해요. 위가 편해요, 위가 편해요. 바로 한다. 너무 아파. 야 저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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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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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기억을 해봐. 자 오 시작.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 모양이야. 이거 아니야. 도전! 뭐야? 어떻게 본 거야? 네 건데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자 얘는 딱 봐도 안 돼 이거는. 얘는 하면 저기요. 야 이거 코어 힘 장난 아니어야겠는데? 오! 야! 야! 아 이거였어? 야! 아 뭐야 이거였어? 아. 못할 줄 알았는데 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상당히 제가 승부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자원님이 아까 짝을 선정할 저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데이트 한번 할 때 본격적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석양처럼 남자들 각자의 마음도 무르익어 간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저랑 그 운명의 짝이신 짝님 계시면은 저한테 적극 어필해 주세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아 원래 없었다가? 없었어요. 아 그냥 없었어. 있었다가? 아니 없었어요 그냥. 전 이호님이 주시는 포도주스 마시고 싶어요. 아 드세요. 좋아요. 뭐야? 얼마나 드세요? 뭐야?
지금 사모님은 농촌 일 하시다 농반 일 하시다가 지금 아 아침에 말했잖아요. 네. 새 집에 갔다고. 제 갔어요. 방대면 같이 주무신다고. 갔잖아 갔잖아. 네. 새 집에는 자고 그거밖에 없어. 남자 사모는 스케줄에 엄격하다. 지금 해가 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자야 돼요 저는. 예. 네.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밭 깔고 다 해야 되니까. 그래 내가 아까 맞았어. 제가 구호랑 짝이 이루어져야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냐. 라고 이제 삼등부자라는 아니죠. 그런 건가요? 이 사람이 제 그거라고요? 완전 헛다리를 짚고 있었구만. 혼자 이렇게 1편 다시 역대 최고 인기. 아, 이거 한작촌을 흔든 역대 인기남. 시그널을 많이 주셨어요. 시그널이요? 오늘 운명의 상대가 맞나요? 맞습니까?